문제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대표 술버릇은 전 애인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하는 취중 통화인데요. Z세대라 불리는 요즘 20대들에게는 또 다른 음주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첫 음주를 기념하거나 술이 적당히 취했을 때 등 음주를 즐기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요. Z세대의 신개념 술버릇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 봐라. 이거 뭐 SNS 올리는 거 아니야? 맞네. 라방. 라방? 라방이 뭐? 라이브 방송. 아, 라이브 방송한다고? 첫 음주 첫 하고 음주. 있습니다 하면서 라방을. 야, 그 딱 와닿네. 라방, 그치. 요즘 젊은이들 많이. 요즘은 그 키는 게 어색하지 않으니까. 아, 그치. 다 뭐, 특정 직업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니까. 아, 그러면 아예 첫 음주 때 라방을 키고 다른 친구들도 다 볼 수 있게. 괜찮네. 나 첫 음주 합니다 하면서. 그 라방 한번 해보세요. 가봅시다, 라이브 방송. 어, 라이브 방송을 한다. 정답입니다. 아, 딱, 진짜로? 딱 오더라고. 맞아. 라이브 방송. 라방. 야, 대박이다. 라방을 하면서 먹어요? 취중 라방 정답입니다. 콜포비아가 있다고 일컬어지는 Z세대는 아무리 취해도 통화를 즐기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신 술에 취했다 싶으면 인별 라이브 방송을 켜 친구들과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2002년생 래퍼 이영지가 첫 음주를 하며 진행한 인스타 라방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취중 라방의 장점은 시 공간에 제약 없이 휴대폰만 켜면 바로 술자리가 만들어지는 편리함으로 흑역사 방지 차원에서 친한 친구들만 팔로우하는 비공개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막걸리! Please come down, sit back and relax. 아, 저희 이제 딱 20살 되자마자 딱 됐구나. 아, 재밌겠다. 게임이에요, 게임. 그런 것도 하고요? 혼자 게임도 하고. 아, 웃긴다. 아, 이렇게 요새 진짜. 어, 재밌네. 애들 재밌게 사네. 근데 진짜 잘 먹고 좋아하고 취한 걸 본 적이 없다. 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현 씨 취한 걸 본 적이 없대, 사람들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것도. 좋아해요. 시댁에서 얼굴에...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주량, 주량 정확하게 모르죠? 정확하게 재고 먹을 줄이 없어서. 뭐 알리야? 알리야? 알리? 알리? 우와. 알리. 오. 포만감이 오기 전까지는 주량을 세운 적이 없다. 그리고 서현 씨는 술을 먹으면 술 먹은 티가 나잖아요. 티가 하나도 안 나. 야. 얼굴 색도 빨개지지도 않고. 얼굴 심이 더 하얘져. 그럼 몇 병 정도까지 먹어봤어요? 소주로. 소주만? 한 자리에서? 한 아니 뭐. 세 병? 그냥 뭐 예를 들면 하루 저녁에 두 병, 세 병? 하루 저녁에? 네. 아니야, 엄청나. 여섯, 일곱 병. 예? 여섯, 일곱 병. 예? 많이 먹을 때. 연애에서 탑이야. 여섯, 일곱 병이요? 지금은 아닌데 이게 많이 한때 짠을 먹고 먹을 때. 아, 결혼 전에? 네, 결혼 전에. 결혼 전에. 술로 접은 적은 없죠? 아, 그게 지고 싶지가 않아. 아, 연애 진짜 모았다. 이게 약간, 약간 지면 좀, 약간 좀 자존심 상하고, 근데 잘 먹는다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한번 이렇게 붙어보고 싶고. 아니, 그러면 임교진 씨 같은 경우는, 남편분 같은 경우는, 아, 우리 이연이가 좀 그래. 한두 잔 먹으면 이제 조금. 제가 늘 택시 태워서 집에 먼저 보내고, 진짜 대리 불러서 먼저 늘 집에서 고기 모시고 진짜 이러고 산다니까. 아니, 술 마실 때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나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제일 큰 거는 기분 나쁠 땐 안 먹는 거. 아,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 맞아요. 좋을 때 좋은 사람들이랑 먹는 거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는 첫 잔은 무조건 안주 없이 술만 해서 여기 또르르 느낌을 느껴야 돼서. 그렇지, 맞아. 그 짜르르한 너무 와, 그 막 찌릿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찌릿찌릿 해가지고 막 야, 너무 좋아. 오늘 회식 안 해요? 아, 나 이런 건 처음이야. 지금 여기 땅인데, 여기가 지금. 오자마자 회식 얘기를. 아니, 숙취는 없어요, 숙취는? 숙취가 진짜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있어요?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애기 키우니까 한 번씩 날 잡아서 몰아먹지, 잦은 술자리가 아니어서. 숙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소화제를 먹어요. 응? 소화제. 그게 도움이 돼요? 아니 그냥 소화제로? 그만 먹으면 안 돼요? 소화제를 꼭 먹으면서 먹어야 돼요? 저는 술 때문에 다이어트를 못해요. 그거 끊을 수 나는 술을 못해서 그런지 나 그게 제일 궁금해. 해장술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그게 말이 돼요?
아침에 네. 콩나물국밥에다가 소주 한 잔 먹으면 다시 정신이 들어. 근데 이거는 약간 많이 먹었을 때 진짜 그리고 다음날 스케줄 없을 때 그 세지 않은 뭐 모주 같은 거 먹을 때가 좋기는 하더라고요. 콩나물국밥에 끝이다 끝 거의 끝판왕이다. 집안일 하면서도 소주 마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 먹어요. 설거지하면서 드시는 아니, 아니. 남은 거 드시는 거 안 먹어. 청소기 이렇게 돌리면서 네. 여기 허리에 차고 이렇게 드시다는 얘기 있었는데 TV에서 가끔 이제 뭐 엄마들이 애들 보내놓고 싱크대에서 이제 뭐 반 간맞추다 한 잔 이렇게 드시고 아 이술이 왜 마신고 왜 나오는지는 알겠다 간맞추다 한 잔이래 이제는 알게 된 거지 뭐 이렇게 집에서 애들 때문에 먹진 않아 음식 만들면 간맞추면서 한 잔? 너무 웃기다 맛술로 이렇게 해서